받을 때 우리는 대부모를 모시게 됩니다. 대부모는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신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대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지만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에 대부모를 통해 세례받을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줍니다.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부모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부모로 세우는 것 역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예비신자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길잡이를 하게 될 대부모는 대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교회법은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며 견진 성사를 받았고 신앙에 맞가진 생활을 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례받을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. 곧 친척이 대부모를 서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신앙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자들을 찾아보고 더 많은 신자분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부모를 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신앙을 이끌어줄 동반자를 찾는 것인 만큼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